We are Publicans! Hi, we are Publicans and we are chatting with Access Hollywood. We are really glad to be on K-Contact and meeting Flourish because it was our dream since when we were trainees. Mm-hmm. 네, 예전부터 꼭꼭 챙겨왔던 K-Con에 제가 나오게 된다니 뭔가 너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K-Con에서 저희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K-Con을 챙겨보면서 아, 우리도 저 무대에 꼭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온택트로나마 볼 수 있게 되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기도 해요. 이번 K-Con을 위해서 저희 퍼플키스가 인트로 프리티 퍼키를 준비했습니다. 퍼플키스 무대의 시작을 멋지게 열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K-Con어들을 스쿨룩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데뷔곡 혼조나랑 지금 활동 중인 좀비로 퍼플키스만의 우아한 보라, 또 키치한 보라색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곡의 갭 차이를 포인트로 봐주시면 데뷔곡 폰조나와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좀비 무대를 준비했는데 폰조나는 멋있고 치명적이고 좀비는 파이팅적이면서 키치한 느낌이 더 많아서 두 곡의 다른 느낌을 더 주목해주시면 저희 매력에 더 빠져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걱정과 기대감으로 준비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이제 플로리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기쁨이 진짜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들 덕분에 요즘에 저희는 하루하루 신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노래 퍼포먼스를 보시고 너무 잘한다고 노래 진짜 좋아요 등 이런 기쁜 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준비한 만큼 아무래도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더 노력해서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칭찬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남은 활동들도 더 많은 매력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짐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사에 나오는 술래잡기라는 내용에서 시작된 건데요. 좀비들의 쫓고 쫓기는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네, 또한 영화 원바디스처럼 좀비의 사랑을 다뤘는데 솔직한 그들처럼 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사랑하자는 하이틴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좀비 영화와 드라마들을 참고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고 그 사이에서 기존의 퍼플키스의 매력을 녹여서 퍼플키스만의 좀비 뮤직비디오를 완성해봤습니다. 와. 와. 우선 저는 조토피아의 닉 분장을 해보셨습니다. 오, 잘 어울리겠다. 저는 약간 귀여운 다넬로피라는 캐릭터를 그 분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핑크 머리를 해서 어피치 분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반반 머리잖아요. 그래서 크루엘라 분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엠파이어 분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려요. 할로윈 때 많이 하는 할리퀸 분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색과 비슷한 바비 인형 분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겠다. 잘 어울려. 인사를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